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도 지난달에 이어서 강원도 양구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들이 하기 좋은 강원도 양구의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강원도 양구 여행지 첫 번째는 양구 수목원입니다. 양구 수목원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 310번 길 13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6,000원, 어린이 3,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성인은 입장료 6,000원을 내면 양구사랑 상품권 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양구 수목원은 즐길 거리 정말 많은 곳인데 최소 반나절은 양구 수목원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구 수목원 숲놀이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피크닉 광장 쪽으로 가다 보면 예쁜 길이 나오는데요. 알록달록한 바람개비들이 오는 길을 반겨줍니다. 그리고 바람개비 길을 지나면 숲놀이터가 있는데요. 숲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낮은 계곡하고 외계와 우주 캐릭터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구 수목원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공간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잣나무 숲길 아래쪽으로 무장애 나눔길이 있는데요. 보행 약자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쾌적한 숲속 공간을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장애길 아래쪽으로는 숲속에서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 방문객들은 그리 많지 않아서 정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DMZ 야생동물 생태관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양구의 아픈 기억도 같이 둘러볼 수 있고 양구의 야생동물하고 식물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는 DMZ 접경지역이면서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오랫동안 생태 그대로의 숲이 잘 보존되어 오고 있는데 양구군은 환경이 좋지 않거나 로드킬로 죽은 소중한 동물들의 서식을 기록하기 위해서 박제를 만들고요. 샘플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DMZ 야생동물 생태관을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구 수목원에 가시면 DMZ 야생화 분재원에도 꼭 같이 가보셔야 하는데 이곳은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하고요. 희귀 자생식물의 보존하고 증식을 위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분재원입니다. 다음으로 양구 수목원에서 또 다른 즐길거리인 목재문화체험관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우리 생활 속 목재의 쓰임새라든지 목재의 종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장이면서 전시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재체험을 통해서 나무를 활용하거나 사용법하고 지식을 습득하고요. 다양한 목재품을 직접 만지고 느끼는 체험의 장이기도 하고요. 양구 가볼 만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이렇게 즐길 거리 다양한 양구 수목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나들이 하기 좋은 강원도 양구 여행지 두 번째는 박수군 미술관입니다. 박수군 미술관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 박수군로 265-1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6,000원, 학생 3,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소개해드린 양구 수목원과 같이 성인의 경우에는 양구사랑 상품권 3,000원을 환급합니다. 박수군 미술관은 실내 미술관은 물론이고요. 야외 산책 코스도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 미술관의 경우는 저작권 문제로 가볍게 둘러보는 정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가 박수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박수군은 1914년에 강원도 양구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가난 때문에 국민학교 밖에 다닐 수 없었지만 박수군은 가장 서민적이면서 가장 거룩한 세계를 보여준 화가가 되었고요.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현대적인 화가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박수군 미술관에 들어가면 자작나무 숲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 푸른 자작나무 숲 안에 잠시 앉아서 힐링하는 것도 좋고요. 박수군 미술관을 한 바퀴 산책하셔도 좋은데 산책 코스를 따라서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면 박수군 미술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수군 미술관은 박수군 기념 전시관, 박수군 파빌리온, 어린이 미술관 등등 해가지고 즐길 거리 다양한 곳이니까요. 양구에 가시면 화가 박수군하고 박수군 작품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박수군 미술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양구 여행지 세 번째는 시장식당입니다. 시장식당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 중앙길 6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양구 5일장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저는 시장집에서 이른 아침 식사를 했는데 국밥이라든지 돈쪽탕, 내장수육, 내장전골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8,000원짜리 국밥을 주문했는데요.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는 국밥이 금방 나왔습니다. 반찬은 깍두기하고 김치 그리고 다진 청양고추가 나왔는데
국밥에는 돼지 내장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건져 먹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요. 조금 더 시원한 국물 맛을 원해서 같이 내주셨던 청양고추를 넣고 먹었는데 역시나 국물이 살짝 칼칼해지면서 조금 더 시원한 국밥이 되었습니다. 국물 조금 떠먹고 밥을 말아 먹었는데 역시나 국밥에는 밥을 말아 먹는 게 최고인데 다대기를 조금 넣어서 빨간 국물을 만들어 먹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습니다. 잡내 하나도 없이 양구에서 아침 식사 든든하게 했는데요. 강원도 양구 맛집을 찾으신다면 시장집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양구 여행지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강원도 양구는 언제 가도 좋은 여행지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행지 참고하셔서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